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심으로 함께 모여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 주셔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상고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상고할 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이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기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것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거 나오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믿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성경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1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 결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의 산 증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인지 이런 거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위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성령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화요일마다 모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여기 오시는 분 다 말씀 전가하는 그런 직분을 맡고 계시죠. 서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기도할 때 무슨 믿고 구한다. 근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는다는 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했는데 이제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사실 이것을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렵게 설명도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굉장히 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과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한 것이 의로워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의하니까 그것이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 그거 아니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건 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 동의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니까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좀 한 장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백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절수만 적어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5장 6절 말씀에 지금 제가 내어놓았는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상 주신다 그랬었는데 자신을 주시는 거,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지금 말씀 적어놓은 거 18절에서 25절 말씀 그 앞에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건 안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동의했으니까 하나님 하신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의롭다는 거죠. 그게 의란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예, 이제 안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자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 몸이 나이가 많다는 것,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다는 것,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이
묵별과 같이 많겠다 했기 때문에 현실은 안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었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받아들였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에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요 믿음 기쁘게 하는 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받아들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어렵다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없고 내가 하고 못하고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게 대해서 안 믿는다든지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게 어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절수는 우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어 주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 부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가 하나님, 예. 지극히 큰 상금이라, 말씀. 여기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편, 자기 나이나 부인의 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할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이 야고보서는 뭐 행위 문제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는 내용이 말씀이지만은 여기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도 보면 믿음의 기도, 예, 믿음의 믿고 구하는 것이 그만큼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에 모이는 그거죠.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의인의 강구, 믿음의 기도 같은 내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볼 내용은 그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럴 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점. 많은 경우에 이거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믿고 여기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된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된다. 그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여기 하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이거 이해 잘하면 우리 교회 생활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위에 보면은 에베소 4장 그 위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여하진의 부르심 한 소망, 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전부 하나하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여기 위에 나오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 같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가 믿고 있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슬람교의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거기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틀리면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알고 있는 것, 믿는 내용, 아는 것,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럴 때에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되어진다. 이 말씀. 우리 몸을 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 우리 몸은 온전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어느 한 부분이 이 몸의 한 지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내용이나 아는 일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아는 내용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그게 온전한 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상태로까지 자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뭡니까? Into him. Into라는 말은 내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몸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데 그리스도까지 내가 그 같은 모양 모습으로 그 같은 능력으로 그렇게 자라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into him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 Baptized into Christ. 우리가 세례를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로 그 다음부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이라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Into Christ. Baptized into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o him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자란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말은 내가 따로 내가 개체로서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16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온 지체가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강성한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각 지체의 분량이 제대로 다 역할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의 그 그리스도 그 에베소 4장 그 이제 4장 7절만 그 우리 같은 4장인데 위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 예,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나 분량이나 말 나왔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것.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예, 이 중요한 내용이죠.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도운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데 한 가지 일을 나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니까 짐을 나누어 진다. 그런 내용의 말씀보다는 그 밑에 말씀해 보면은 4절하고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서로 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 그게 예. 우리 몸에 손이 할 노릇은 손이 하고 발이 할 노릇은 발이 하고 그게 서로 도운다는 겁니다. 서로 한 집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설명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일을 내가 내 짐을 잘대로 잘 지는 거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로 짐을 지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같은 일을 같이 누구 나눈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 에베소 4장 3절 말 평안의 면인줄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지금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내려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됐다 이 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도 보면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 예, 여기도 보면 into죠.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One body, 한 몸. into.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 이 말씀. 그래서 위에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물론 각 지체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지체가 함께 같이 제대로 성장을 해서 함께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수준은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그런데 은사 나오고 서비스 나오고 워킹. 예,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런 데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은사를,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겁니다. 직임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직임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말씀. 그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이제 다른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몸 전체에 유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이 면을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해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을 항상.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면 너희 각종 말하노니 마땅히 생활 그 이상의 생활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 이제 이 그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문제 뭔지 분명히 예, 구별되겠죠. 그 다음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지체의 분량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별로 적용을 안 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밑에 부분을 내놨는데 말이죠. 오늘도 뭐 목사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 베드로에 대한 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부분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할 줄을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다른 사람 신앙생활, 우리도 요즘도 많이 그런 표현을 썼죠. 다른 사람 잘 제대로 안 믿어도 나는 내 말은 잘 믿겠다. 물론 그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잘 못 믿어도 나는 잘 믿겠다. 그게 다 같이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몸 지체가 되게 하고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할 때는 한 지체가 잘못되면 전체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다음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는데 세 번 부인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했으면 세 번.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중요한 것은 누가 보면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다 아시고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안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아니 함께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었는데 베드로가 실망하게 나갔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걸 물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을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같은 내용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해서 세 번 했는지 모르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지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안 넘어진다. 심지어 군대 제가 해병대 훈련도 좀 받았는데 군대 훈련 받을 때 잘 뛰는 사람 앞으로 막 갔는데 뒤에 나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 받을 때. 근데 그냥 놔두고 안 갑니다. 전체 군대를 다 물려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물러와서 그 데리고 또 가고 또 그 따라오다가 넘어지면 또 와서 데리고 가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말거나 내만 잘하면 된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가는 것은 내 혼자 잘 돼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제대로 돼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말씀. 시간이 가서 제가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맨션이나 뭐 그런 게 뭐 그 천국 가면 다른 뭐 우리가 거할 곳을 그런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보면은 6절 39, 요한은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리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 18장 14절 보면 여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지금 위에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다 구원이 돼가지고 다 들어올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오는 그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위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개인도 잘 살면, 이 지체가 지체대로 제대로 잘 성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지체도 제대로 잘 성장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안에서 자꾸 시끄러운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 못해서 그래요. 안 돼갔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 생활이 우리 나와 너와 함께가 아니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개체로 항상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 개체를 부인하고
지체로서 각각 서로 도움이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